오늘 아침 부산과 창원은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강한 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과 거제, 산청에는 강풍특보도 함께 발효됐는데요.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쾌청하겠지만 일부 강원에는 비나 눈이 오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폭설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는 3도 안팎에서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중부 경남의 낮 기온은 창원과 밀양이 13도, 거제는 12도에 머물겠고요. 부산권 한낮 기온은 모두 13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모레 밤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항공편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